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아카데미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상을 받았다고 뭐 꼭 훌륭한 작품, 훌륭한 연기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 외국에서 거행된 그런 시상식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는 취향과 정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도 다를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따라서 오늘 녹음은 아카데미를 수상한 영화, 연기자에 대한 뭐, 헌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단하게 수상작과 후보작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여러 뭐, 논란들, 이런 것들 몇개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 외국 영화, 그 외국 감독, 연기자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게스트를 청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4885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오늘 두 번째 녹음이시고 먼저 녹음한 시편이 아직 편집 중이라서 시간차 공격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4885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할 그 시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지금 4885님이 그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고 계세요. 책 읽어주는 책들의 무덤. 오디오북. 오디오북. 요 근래에는 그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소설이라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 정말요? 예, 정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소설이라서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겨울에 그 소설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겨울에. 그게 50주년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소설의 배경으로부터 50년 지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 팟캐스트 검색 한번 책들의 무덤. 아마 쥐약에는 아직 안된것 같아요, 등록이. 근데 팟빵이나 뭐 아이블로그 하여튼 책들의 무덤 사팔팔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고, 오늘 제가 외국 쪽을 잘 몰라서 하여튼 사팔팔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아마 1부, 2부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분량 분배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냥 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벌써 86회더라고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4,300만 명이 시청했는데 와. 작년보다 400만 명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남한 인구네요. 남한 인구는 5천만이 넘었죠. 5천만 넘었나요? 네,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구시대적 기억을 갖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에 수상, 뭐, 간단하게, 그, 주요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노예 12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그래비티, 이렇게 세 영화가 그래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노예 12년이 3관왕, 작품 각색 여우 조연, 그다음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3관왕, 남우 주연, 남우 조연, 분장상, 그래비티 7관왕,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상, 음향 편집상, 시각 효과상, 음악상 이렇게 있고, 그 밖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겨울 왕국이 또 2관왕을 했죠. 이번 시상식을 또 직접 다운로드해서 보셨다고 예. 하셨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시상식 그 분위기라든가 뭐 결과에 대한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거 녹음한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봐야 되는 줄 알고 왔더니 난 자기는 안 보고. 사실 이거 외국 영화상을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재미가 없어서. 근데 뭐 나름대로 뭐 괜찮더라고요. 뭐 중간중간에 네. 이제 강신혜님이 안 보셨으니까 네. 제가 잠깐 시상식 장면도 이렇게 기억이 나면은 네. 들려드릴게요. 이번 수상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뭐 다른 때와 비교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작품상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영화제 후보들 중에서
이거를 작품상을 줘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영화가 있었는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작품상부터 먼저 한번 씹어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아메리칸 허슬도 좀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아메리칸 허슬이 최다 무관이 됐어요. 10개 후보를 냈는데 한 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전례가 4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후보를 냈는데 한 개도 얻지 못한 그 영화들이 터닝포인트, 그다음에 컬러 피플, 갱스 오브 뉴욕, 그다음에 더 브레이브,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아메리칸 허슬이 장식하게 됐는데, 노예 12년이 일단 작품상을 수상했지만 후보들이 아메리칸 허슬, 캡틴 필립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저희 얼마 전 녹음했었죠. 예. 그다음에 그래비티, 그다음에 허, 그다음에 네브라스카, 필로미나의 기적,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노예 12년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오늘 방송이 수상한 영화들 중에서 좀 저희가 먼저 본 게 있으면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노예 12년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고, 보신 네, 2월 27일 날 네, 개봉했었죠. 보신 분들이 많은데 딱히 그렇게 막 재밌게 봤다는 분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상식 장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상식 사회를 앨런 드제너러스라는 미국의 토크쇼 사회자, 네, 그리고 원래는 스탠딩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식 처음에 약간 그런 스탠딩 코미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말하는데 오늘 작품상을 노예 12년이 받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인종주의자가 되든지 뭐 그런 농담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상식의 끝머리에서는 시상자로 윌 스미스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누구나 다 감을 잡죠. 전 근데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쁜 영화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떤 시상식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구색 맞추기 아니면은 하도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흑인 차별이라든가 인종 차별 그런 것들을 건드린 영화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헌사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근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말하면 약간 편견으로 보일 수 있고 영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실화이죠. 실화이고 그렇죠. 원래 이제 예전에 책으로 나왔던 건데 노예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없어져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고 링컨 해방 선언 이전이죠 아직은.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자유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던 어떤 흑인이 납치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흑인 노예 생활을 12년 정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강신하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네. 방송을 들으니까 아주 안 제가 좋게 보셨더라고요. 달러스 바이어스 클럽 편 후반에 한 4분 정도 깠죠. 네. 그리고 제 자세한 평은 그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영화 페이지 쪽에 제가 써놨었고 영화 자체는 아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건 아무래도 원작을 많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영화라는 게 노예 12년이라고 하면은 1년째와 12년째를 강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는 아무래도 기승전결이 네. 짧게 짧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지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비교적 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네요. 네, 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사실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혹평을 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아쉬운 거는 이 감독이죠. 스티브 맥퀸의 최고 작품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베스트는 아니다? 예, 이 감독님이 흑인 감독이시죠? 예, 흑인 감독이죠. 그럼 이분의 베스트는 뭔가요?
쉐임이죠. 쉐임. 이분이 지금 필모가 세 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헝거, 두 번째 쉐임, 세 번째가 이번 노예 12년인데 세 편 다 마이클 패스빈더가 나왔죠. 앞서 두 편은 주연으로 나왔었고요. 맞아요. 네, 쉐임에서 또 그 여주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캐리 멀리건. 예, 맞아요. 네, 영국 배우. 예. 나오죠. 쉐임을 강신혜님이 아직 안 보셨죠? 제가 보려고 해놨는데 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쉐임이 뜻이 뭐죠? 부끄러움? 부끄러움이죠. 네. 근데 쉐임은 딱 보시면은 첫 장면에서부터 그 제목의 온전한 의미를 몸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마이클 패스빈더가 나신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거든요. 성기 노출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나면은 부끄러움이 느껴지거든요. 남자로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나는 정말 초라하고 비루하고 이런 존재구나. 아, 비루하기까지예요? 그쵸. 그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회자가 많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이클 패스빈더의 그 남성이 조지 클론이나 샤를리즈 테론 막 이런 배우들이 옆에서 막 농담하고 놀리고 막 그런 장면도 본 적 있어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때요? 색정증, 그러니까 성도착이라고 해야 되나? 섹스 중독. 네, 섹스 중독이 영국, 있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긱스라는 선수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있는 남자의 고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섹스 중독을 앓고 있는 남자의 고독. 네. 정말 괜찮은 영화거든요.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가요? 예. 전혀 식상하지 않은 소재에 식상하지 않은 줄거리로 끌고 나가는데 정말 괜찮은 영화죠. 저는 사실 아카데미가 절대 그럴 리 없지만은 그 쉐임이란 영화에 과감하게 처음부터 딱 상을 줬으면은 좀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상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상이라도 줬다면은 쉐임이 취향을 타는 영화인 거는 맞습니다. 감독 자체도 취향을 타는 감독이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노예 12년이 그 감독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원래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군요, 이 영화가. 아니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전작과 좀 비교해서는? 예. 이게 시상식에 나오지만 자기 아내가 자신한테 권해준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어떤 흑인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영화로 조금 약간 좀 퀄리티 있게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박수치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조금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한때 많이 다뤄졌던 소재지만은 지금 많이 안 다뤄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개 자체도 너무 옛날식. 아, 전공법이죠. 예. 예. 그래서 더더욱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 점이 오히려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은 이 영화가 노예제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예제의 문제를 약간 인간의 문제로 봐요. 흑인들 중에서도 어떤 흑인은 자유민이고 어떤 흑인은 주인이고 어떤 흑인은 노예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흑인은 좀 매니저급으로 되고 예예 그렇죠. 그래서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계급 같은 거 예, 그냥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계급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거는 단순히 백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 약간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예 12년을 보면서 노동 착취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제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처음 노예 생활을 할 때 네.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은 흑인과 백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피상적인 접근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상적으로 본 신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흑인하고 인디언하고 만나는 신이 있잖아요. 예, 예.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그런 분위기로 나아갔으면 좀 더 영화가 좀 깊이가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영화인데 그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는 거죠. 아, 강신혜 수다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신혜 님도 이렇게 이 영화를 대중적으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나갔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저도 이 영화가 되게 좀 사실 어중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고집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타협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좀 영화가 좀 어중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한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흑인, 네, 그렇죠. 예, 훌륭한 얘기라고 해서 다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또 영화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흑인 감독으로서 첫 작품상을 탔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이번 아카데미가 흑인에 대한 배려를 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시상식 사회자도 15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동성애자고 그다음에 흑인 여우 조연상을 탔고 그다음에 이 뭐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경우는 동성애하고 에이즈 같은 것들을 다룬 영화. 또 그 영화에 연기자들이 또 상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약간 비주류에 대한 배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단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죠. 노예 12년 나왔으니까 흑인 감독이 첫 작품상을 탔는데 예. 저는 여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요? 아까 말씀하신 쉐임 같은 경우 예. 쉐임은 탔어야죠. 그렇다면 근데 이것은 노예를 다뤘기 때문에 그냥 구색 맞추기로 미국에서는 그냥 추앙 분위기 그런 것으로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흑인 감독한테 상을 주려면 감독상을 줬어야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미없게 보지만은 그렇죠. 미국인들은 정말로 그 영화가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준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근데 어제 방송 들으면서 느낀 게 변호인이랑 네. 잠깐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변호인이 외국인들이 절대 재밌게 볼 수가 아, 없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건 저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약간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면은 둘 다 사실은 죄의식을 건드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경우도 한국인들의 죄의식을 약간 건드리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노예 12년 같은 경우도 그쪽 사회의 죄의식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나라 분들은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볼지도 모르죠. 그러네요. 예. 하여튼 뭐 우리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는 변호인한테 한 표 줄래요. 자, 그리고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아카데미가 86회나 됐는데 흑인 감독상이 아직 없습니다. 흑인 감독이 예. 작품상을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인의 감독상은 두 번 있었습니다. 이안 감독이죠? 또 한 명 누구죠? 이안이에요. 이안이 두 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무슨, 아, 그러면. 파이 이야기. 예. 파이 이야기랑 예. 브로큰맨 마운틴?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여성 감독이 받은 건, 이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있나 봐요. 예, 예. 캐서린 비글? 예. 예 이분이, 유명하죠. 예. 이분이 받았다고 하고, 이 아카데미에서 흑인이 받은 것을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약간 긴데 나무 주연 받은 게 4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조연 받은 게 또 4명 여우 주연은 할베리 1명 여우 조연은 뭐 우피 골드버그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 흑인을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비중이 큰 조연으로 쓴 영화들이 많이 있었나요? 미국에서? 그게 많이 있어야지 많이 상을 탈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흑인 인구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 히스패닉계가 더... 예, 예. 예. 비율로 따지면은 그쪽이 더 많을걸요? 네, 맞아요. 네, 흑인보다. 그리고 사실 흑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인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노예 12년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백인 같았어요, 솔직히. 아, 치에델 에지오퍼. 네, 네. 예. 저는 노예 12년이 평가를 못 받는다면은 그 잘못은 약간 주연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은 남자 주인공이 흑인 분이신데 일단은 백인피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네요. 예, 감정이 좀 안 되죠. 저 시대에 저 정도까지 백인하고 생김새가 일단 예, 좀 그러네. 굉장히 아. 백인스럽거든요. 아. 그리고 표정 연기라거나 아. 인물의 성격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나 백인 연기예요. 아. 그래서 백인이 흑인 노예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저는 오히려. 아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트로픽 썬더라고 아이언맨이 흑인 무장하고 나오는 그 영화. 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어, 재밌는데요? 예, 그거 되게 재밌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흑인 수상자가 적다는 것을 단순히 비판할 수는 없고 어차피 흑인이 아, 나온 영화 자체도 적고 그 다음에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 비율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약간 좀 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비중이 적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네요. 그 여기 또 후보작 등 중에서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게 4월 10일 날 개봉을 합니다. 예, 예.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50년 만에 아들을 찾아 나선 엄마와 아, 그 특종을 쫓아서 동행하는 기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4월 10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많고 털도 많았던 남우주연상 아 우리 매튜 맥커너의 형님이죠? 아 정말 형님 같아요. 저 이제 형님으로 모시려고요. 아 좋아하시겠구나. 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제가 그 녹음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아 정말 보는 사람이 편한데 여유롭게 그 연기를 볼 수 있는데 아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연기 아 정말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어? 상 탈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매튜 맥커너이가 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도 예. 디카프리오 형님에 대한 아, 예. 그렇죠. 수상 실패가 있었습니다. 후보 12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분이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주연상을 탔어요. 뮤지컬 코미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매튜 맥커너이는 드라마 부분으로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탔던 거고. 제가 한번 그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94년에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로 이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는데 예. 그때도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을. 98년도에 타이타닉인데 후보에도 못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어. 2002년도에 갱스 오브 뉴욕 2004년도에 에비에이터 이 영화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타이타닉 이후에 디카프리오가 찍었던 영화 중에서 괜찮은 편에 들어간 영화예요. 아, 그런데도 네. 실패했고. 네.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이후에 마틴 스콜세지를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마틴 스콜세지가 디카프리오한테 내가 너한테 상하면 타게 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하고 데리고 다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됐죠. 그렇죠. 계속 찍죠. 네. 2006년도에 디파티드. 근데 요거는 딴 분이 탔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것도 실패했고 이번에 월가의 늑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것도 수상이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보다는 아메리칸 허슬이라던가 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디카프리오 형님한테 아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시상식 전에 그 시상식을 이렇게 채널 CGV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중계할 때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아. 중간중간에 사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수상작을 거의 다 마쳤어요. 오. 네, 역시. 거의 작품상까지 거의 다 마쳤어요. 오, 대단하네. 네. 그분은 매튜 맥커너이가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네. 우리가 사실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레오와 매튜. 그 수상을 할 때 네.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아, 옆자리는 아니고 아, 이렇게 그 같은 열에 지나가는 복도를 사이에 둔 옆자리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매튜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서 레오를 한번 포옹을 해주고
괜찮아 임마 힘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찡하네요. 정말 찡해요. 그리고 시상식 내내 표정이 안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서글퍼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저 어제 봤거든요 이거를 월가의 늑대를. 네. 근데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렇죠. 에너지가 과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매튜 맥커너이는 관객이 되게 편하거든요. 연기를 볼 때. 맞아요. 레오 형님은, 디카프 형님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연기가. 그분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게 과거에 뭐 잭 니콜슨이나 맞아요. 이런 배우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생김새도 점점 비슷해져요. 저는 정말 힘을 좀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틴 스코세지 형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은 비주류적이고 그런 영화에서 좀 절제된 연기로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레오 형님이 어렸을 때는 영화 선택이 굉장히 독립적이었거든요. 주관이 뚜렷했어요. 근데 타이타닉 이후에는 오히려 같이 나왔던 케이트 윈슬렛은 영화 선택을 좀 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이저 영화로만 네. 자본이 많이 들어간 영화로만 네. 솔직히 보는 관객들이 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의 연기에. 그리고 또 그런 소문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카데미가 이 사람한테 이 아저씨한테 상을 안 준 이유가 하이틴 스타 어떤 청춘 스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데 디카프리오가 오히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센 이미지 연기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타이타닉 이후에 디카프리오의 영화가 뭐가 있었지? 선뜻 이렇게 바로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디카프리오가 상을 못 받은 거는 좋은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지 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말씀에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는 보고 있으면은 정말 연기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열심히 디카프리오의 노력에는 감탄하게 되지만 그 캐릭터의 노력에는 쉽게 빠져들지가 않는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기재감이 맞아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달러스 바이어스 클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 이 월가의 늑대를 봤잖아요. 예. 근데 월가의 늑대에서도 이 분이 나오잖아요. 매튜 맥커너이가 초반에. 근데 매튜 맥커너이가 만약에 이 월가의 늑대 주인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매튜 형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예, 예. 아마 대부분 분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셨던 분들이라도 얼굴은 눈에 익을 것 같아요. 예, 얼굴은 눈에 익어요. 예, 영화 찍으신 지 꽤 됐죠. 지금 40 그렇죠. 넘으셨죠?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훨씬 그래도 브래드 핏보다는 훨씬 젊어요. 얼어요? 네, 예, 당연하죠.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아니, 살 빼서 그런가? 예, 예, 그건 그래요. 아, 네. 살 빼서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주로 로맨틱 코미디에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핸섬한 남자 주인공으로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한 재작년부터인가 이분이 갑자기 카우보이 모자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남부 억양인가? 약간 사투리 같아요. 말의 리듬감이 달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건 있어요. 네, 말이 특이해요. 신선해요. 네, 네, 네 특이해요. 맞아요. 네. 한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던 영화가 버니라는 영화가 있었고 버니? 네, 리차드 링클레이턴 뭐 그 뭐지 비포 선라이즈 감독이 만든 영화 있어요. 예, 예. 그 영화에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 잠깐 느꼈었고 작년에 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 감독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죠. 예, 예. 근데 그 머드라는 영화도 영화 자체는 평범한 영화거든요. 주인공이 영화를 정말 살려요. 정말 서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아,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주나요? 네, 정말 감성적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영화 페이지에서 그 영화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머드. 예, 예, 머드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슴을 이렇게 아, 후벼 파요? 후벼 판다기보다는 적신다. 아, 적신다. 예, 제가 그 영화를 본 지 꽤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씩 길을 걷다가 그냥 떠올라요. 그 장면만. 그거 봐야 되겠다. 예, 괜찮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배우 두 명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 조연상 받은 자레드 레토랑 매튜 맥커너이 두 명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인물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네. 지금 약간 뭐 작두를 타고 있죠. 매튜 형님이. 네. 정말 작두를 타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게 느껴진다고. 야, 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사람이? 자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창조해낸 느낌이 들어요. 아, 아메리칸 허슬의 이제 크리스천 베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상이 점쳐졌었는데 이번에 실패했죠. 아메리칸 허슬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아메리칸 허슬을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시상식 중간에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남우주연상은 20kg를 찌운 사람과 20kg를 뺀 사람의 대결이라고. 그 정도로 좀 수상이 점쳐졌었군요. 그쵸. 그래서 크리스천 벨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허슬에서 20kg 정도를 찌웠죠. 그렇죠. 반대로. 예. 이렇게 매튜 형님은 뺐지만. 하여튼, 이 달러스 바이어스 클럽 현재 개봉 중이고 상영 중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매튜 맥커너이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렇게 디카프리오는 평생 십몇 년 동안 받지 못한 거를 이분은 받았는가? 매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튜 형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올해 아마 개봉작일 거예요. 아, 뭔지 아시겠죠? 예.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죠. 아, 주인공으로 나오나요?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걸로. 거기 또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은 진짜 유명 감독의 나무 주연상 탄 사람의 연기력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놀란 형님도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솔직히 놀란 형님의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캐스팅은 항상 좋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맞아요. 캐스팅은 정말 항상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 영화에 맞는 연기자를 꼭 쓰시는 것 네,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우 주연상으로 넘어갈게요. 여우 주연상 블루 제스민의 케이트 블란첸이 탔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솔직히 네.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는데. 가자. 하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디 알렌 감독이 원래 예전에는 항상 뉴욕에서만 영화를 찍다가 최근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 영화를 좀 찍었었거든요. 뭐 바르셀로나 찍고 뭐 영국 런던 찍고 그렇죠. 파리 찍고 뭐 이렇게 관광 영화를 찍다가 뉴욕으로 돌아와서 만든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다시. 케이트 블란첸이 탔고 아메크로스에서는 이제 에이미 아담스. 아, 정말 이쁜 누나죠. 그래비티에서는 산드라 블록, 필로미나의 기적 이제 곧 개봉할 4월 달에 그 영화는 주디 덴치라는 예. 분이고 어거스트라는 영화가 이제 4월 3일 날 개봉을 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메릴 스트립 시간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 영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자살로 한 대에 모인 가족들이 서로 헐뜯으면서 여러 비밀을 폭로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지만 약간 좀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족을 다룰 때 방식이 약간 좀 이렇게 거의 막장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일일 영수국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감동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뭐 나름대로 뭐 감동받는 분도 있겠죠. 갑자기 막 귀신 나타나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아, 그렇죠. 그래비티 산드라 블록 어떻게 보셨나요? 산드라 블록 영화제 편에서 김동범 님이 상을 줬었죠. 산드라 블록. 아, 그런가요? 네, 아마 맞을걸요? 아, 속옷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상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블루스크린이라고 그러죠? 블루스크린으로 자기가 뭘 연기하는지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연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산드라 블록. 네, 산드라 블록. 산드라 블록이 시상식에서 정말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아마 가장 자주 카메라에 잡힌 여배우였을 거예요. 산드라 블록. 차분하게 앉아있고 중간에 눈물만 조금씩 글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산드라 블록이 받아도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비티에서 산드라 블록이 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한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비티에 대해서? 예, 예. 왜냐하면 그래비티는 산드라 블록밖에 안 나오니까 연기를 잘하면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조지 클루니는 중간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네요. 우주로 환상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사실
그게 연기를 못 하셔서가 아니라 다른 여배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비티가 단점이 영화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주인공이 드라마가 잘 전달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죠. 이 영화. 예, 예. 네, 맞아요. 그게 그 사연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더 서정성이 강한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배우가 했으면은 그걸로 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불쌍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막 불쌍해. 또 후보가 누구 있었죠? 에이미 아담스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에이미 아담스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옛날 그 Catch Me If You Can 하고 아, 예. 다우트에서 예, 예. 약간 좀 멍한 그런 예. 이미지에 있어가지고 저 Man of Steel이나 마스터에서 또 예. 나왔잖아요. 예.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서 좀 더 연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우트에서 굉장히 순진한 수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수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 여자도 속으로는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 긴장감이 최근에 와서는 역할에서 발산되는 느낌? 굉장히 다정한 말투에 숨겨진 뭔가 다름이면 또 없었나요? 다음가? 네,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안 본 영화들이어서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우주연상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2부에서는 남우조연부터 또 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신 수다가 대중상도 한번 얘기해 봤고 청룡상도 한번 해 봤고 그래서 녹음해 봤는데 사실은 아카데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긴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남우조연 먼저 후보작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캡틴 필립스라는 그 영화에 바카드 압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적으로 나온 분이죠. 네. 아메리칸 허슬의 브래들리 쿠퍼, 노예 12년의 마이클 패스벤더, 그다음에 월가의 늑대의 조나힐, 뭐 요나힐 이렇게 또 발음하기도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희 강신 수다가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그 영화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여장 남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 자레드 레토라는 예.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좀 논란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후보분들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은 마이클 패스빈더는 괜찮지 않았나요? 노예 12년에서? 아 괜찮았네요. 맞아요. 예,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시상식 장면을 잠깐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처음 상을 받으셨어요. 아 이번에 첫 수상인가요? 아니요 시상식의 첫 순서예요. 아. 이제 예, 처음 예. 부분에 이렇게 예. 상을 받으셨는데 진행을 하는 엘렌 드제너러스가 농담을 했거든요. 네. 여기 오늘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는 아. 예 자레드 레토라고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지 더티 뷰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수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수상 소감의 내용이 1971년 어떤 10대 소녀가 두 번째 아. 아이를 임신하고 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싱글맘으로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분이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감사를 말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객석에서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감동을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그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겠어요. 정말 뭐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도 싱글맘 애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일도 네. 하랴 애 키우랴 그것도 힘든데 네. 70년대에 미국에서 그 험한 미국에서 네.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거기서 어머니한테 감사했다는 거는 잘 자랐네요. 그러게요. 어머니의 은혜를 안 해. 네. 아,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저희 녹음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감정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조연인데 네. 주연보다 더 튀려고 하는 그런 연기. 예, 예. 이분은 철저하게 주연을 뒷받침해 줍니다.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이제 단독신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이제 완전히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씬만큼은 예.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영화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은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예,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배역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후반부에 가면 진짜 슬픔을 주는 그런 배역이더라고요. 예쁘게 나오죠? 아, 정말 예뻤어요. 예. 맞아요. 정말 예뻤어요. 전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요. 오, 정말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분장상을 탈만하죠, 이 영화가. 그러네요. 이분이 그렇게 한국 팬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분 같은데. 영화 출연은 꽤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하나 추천 드릴 만한 영화가 있다면은 아마 이분 맞을 거예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영화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괜찮아요. 재밌어요? 저는 다른 분들도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스토리예요? 뭐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아, 스토리 자체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약간 선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스터 노바디. 선택에 대한 내용이고 약간 철학적인 영화인데 무겁거나 지루한 영화는 아닙니다. 아, 좋은데요, 그러면? 작품성과 대중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두루 갖추고 있는 네, 그런 영화다. 저는 그 영화는 재밌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이분이 어떤 좋은 연기를 아우 정말 좋은 연기 하죠. 아 미스터 노바디. 예. 그거 꼭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마이클 패스벤더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이 두 배우를 선택하신다면 심사위원이다. 아 저한테 그런 권한이. 그러면 저는 자니 드레토가 받는 게 좋다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꾸준히 연기를 되게 좋은 연기를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레드레토가.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조금 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마이클 패스빈더야 뭐 훌륭한 배우인 거예요. 누구나 이제는 그렇죠. 다 알지 않냐? 그렇죠. 다 알지 않나요? 되게 남자로서도 훌륭한 분이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 두 영화를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노예 10년을 너무 실망해서 봐서. 아.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마이클 패스빈더도 좋았지만 예. 감독의 배려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레드 레토의 연기가 더 보이게끔 관객에게 예. 그리고 더 그 감정의 깊이도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관객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자레드 레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달라스 감독은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근데 영화가 두 배우에게 두 배우가 그냥 끌고 가요, 그냥. 너무 많이 기대요. 네, 정말로. 아,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연출도 좋은 장면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네. 스토리 자체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냥 네. 실하죠. 예, 그냥 예, 실하고 예, 예. 있었던 맞아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이 캡틴 필립스의 바카드 앞뒤가 소말리아 출신인데 실제로. 아 그래요? 예,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 근데 해적 역할을 그렇게 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봤죠. 그분은 이제 돈을 좀 버셨을 것 같은데 뭘 좀 많이 드시고 살이 좀 찌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마르셔가지고 진짜 마르셨어요. 전 진짜 소말리아 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시상식 장면에 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자레드 레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카메라가 비추니까 네. 한 1초 뒤에 웃더라고요. 자기가 탈 줄 알았구나. 기대를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목을 한 조연이잖아요. 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분을 많이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안 봤지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전 이 영화도 꽤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토리를 이어가는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훌륭했던 영화. 아, 그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본 시리즈 감독. 네, 예,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소재거든요. 예. 예,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연기도 좋았고, 누구죠? 행크스 아저씨? 네, 탐 행크스. 아, 그 아저씨 연기는 뭐,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잘하시니까. 남우지연, 안 올라갔네요, 후보에도. 어. 그건 좀 아쉽네요. 하여튼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하고, 미스터 노바디. 이 두 영화는 꼭 한번, 자레드 레토의, 네. 만약에, 뭐, 극장에서 보시고, 정말 예쁘다 생각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미스터 노바디 같은 영화가 굉장히 깊게 와닿을 거예요. 어떤 분들. 근데 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상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정말 없어요. 스크린도 별로 없고. 네,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100몇 개? 관객도 한 몇천 명? 그래서 아마 일주일 만에 막 내리지 않을까.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우조연상 넘어가겠습니다. 후보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블루 제스민의 샐리 호킨스, 아메리칸 허슬의 제니퍼 로렌스, 어거스트, 곧 개봉하죠? 줄리아 로버츠.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줄리아 로버츠.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의 준 스킵. 예. 스킵. 예. 할머니. 아, 할머니인가요? 예. 하지만 노예 12전에 루피타 니용고라는 분이 탔었습니다. 예. 흑인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아주 오랜만에 또. 예. 아, 노예 12년 보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분 연기 어떻던가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루피타 니용고는 예쁘잖아요. 전 영화 보면서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주인공과는 다르게 정말 아프리카 느낌이 나요. 아, 맞아요. 그건 네. 있네요. 주인공과는 다르게 아프리카 느낌이 나고 연기를 아주 능숙하게 잘한다보다는 낯설고 참신한데 매력적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의 느낌이 저는 상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아메리칸 허슬의 제니퍼 로렌스가 작년에 이어서 뭐 작년에는 여우 주연을 탔지만 예. 이번에는 여우 조연으로 예. 이런 기록이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우 예. 주연과 조연을 모두 탄 게 그렇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노예 12년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니퍼 로렌스가 작년에 상을 받은 게 맞죠. 맞아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네. 너무 일찍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약간 경솔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굉장히 전형적인 영화예요. 굉장히 스토리가 전형적인 영화예요. 사실 평범한 영화인데 등장인물들이 매력적인 거는 맞지만은 좀 너무 영화가 살짝 과대평가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제니퍼 로렌스도 물론 좋은 배우이지만은 매력적이라고 해서 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잘해야죠. 네. 근데 저는 그 연기가 대단히 뛰어난 연기였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아. 매력적인 건 맞아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어리시고 그리고 몸매가 너무 좋으시니까. 아,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영화에서 네. 제니퍼 로렌스 연기를 저는 그 전작 때부터 쭉 몇 개 봐왔거든요. 본의 아니게 예, 예. 이 분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예. 근데 그 영화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잘 소화해줘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고 그 상도 저는 이렇게 납득이 됐었거든요. 혹시 이분 그 청취자분들 제니퍼 로렌스의 어떤 약간 좀 건조한 연기를 보시려면 윈터스본이라는 예. 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물론 약간 좀 지루한 영화긴 한데 그 영화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기는 그 영화에서 더 좋지 않은가요? 내면 연기가 더 네. 나오긴 하죠. 그 영화가. 그리고 아메리칸 허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하고 연기가 좀 비슷한 게 아니냐. 네. 아니면 그것을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배가시킨 그런 연기고 그런 배역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연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신경 과민 같은 연기. 예. 하여튼 간에 뭐 노예 12년에 루피타 니용고가 탔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아, 그래요? 예. 뭘 보고 줬을까라는, 전 이거 약간 좀. 루피타 씨가 들으면 되게 서운해하시겠는데. 저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오늘 컨셉이 그것이구나. 이제야 감을 잡았네요. 구생 맞추기다. 구생 맞추기다. 노예 12년에 대한, 일단, 미국에서는 일단 그런 흑인 철폐 뭐 이런 것들 일단 나오면 점수 먹고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줘야 되는데 감독상도 아니고 작품상을 줬고, 그리고 이 루피타 니용고,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예 12년에 대해서 완벽한 영화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너무 이게 흑인 영화 혹은 노예제 영화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본다면은 오히려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 루피타 니용구도 이제 사실은 그런 기색을 보이잖아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인한테 이쁨 받아가지고 마이클 패스빈더가 농장 주인이자 이쁨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신분상승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중간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걸 못하죠.
그리고 다시 주인한테 매맞는 처지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남자, 그 남자는 다시 자유민이 되어서 떠나지만 루피타 니온고는 그 영화에서 남잖아요. 그렇죠. 사실 솔직히 저는 그 노예 12년에서 주인공 흑인이 가족들이랑 다시 만나는데 그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농장에 계속 남아서 남은 인생을 거기서 살아야 할 루피타 니온고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주연보다 더 인상이 남았던 조연이 아닌가. 아무튼 뭐저 여우 조연상으로 이 흑인 여배우가 정말 예뻐요. 시상식에서도.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좀 흑인 여성인데 좀 약간 마르고 작고 이런 타입을 아.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 전생에 모카 농장 주인이었나 봐요. 아마, 마이클 패스벤더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생에 약간 그랬던 것 아하, 같아요. 이런 범죄인을 제가 지금 모시고 녹음하고 있군요. 아, 그렇군요. 아, 줄리아 로버츠도 오랜만인가요? 하여튼 후보에 올랐는데, 네. 줄리아 로버츠에 대한 추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줄리아 로버츠에 대한 추억이 사실 별로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쁘다는 건지. 일단 입이 너무 크고요. 고래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입이 너무 커서. 입이 커서? 네. 그 영화 뭐죠? 그 여배우로 나왔던 영화? 노팅힐. 아, 노팅힐. 네. 전 그것도 인상적으로 봤었고, 저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스러운 이미지, 네.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네. 느껴지는 그런 배우. 활짝 웃는. 아, 또 오랜만에 이 이름을 봐서 좋네요. 저는 감독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비티가 수상했고요. 그 밑에 후보들은 뭐 마틴 스콜세지, 스티브 맥퀸, 노예 12년이죠. 그다음에 네브라스카의 알렉산더 페인, 아메리칸 호스틀의 데이비드 오 러셀. 하지만 알폰소 쿠아론이 탔습니다. 그래비티로. 그래비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비트는 재밌는 영화죠. 물론 취향에 안 맞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비트가. 하지만 혹평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이 다른 거지. 그래비트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저는 취향의 문제지. 그건 영화가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재밌는 영화고 잘 만든 영화죠. 뭐 CG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서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객이 볼 때에 볼만하잖아요. 네, 정말로.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게. 네. 사실, 헐리우드 영화가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 뭔가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대중성까지 획득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아카데미에서, 그 아카데미 영화제의 성격상 이 영화를 대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상 탈만하다. 네. 사실은 우리 저번 영화제 편에서 제가 감독상을 줬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 네. 다른 영화 보신 거 있나요? 아, 없는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괜찮습니다. Children of Men. 어떤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게 돼요, 여자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없고 극단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가장 어린 소년이 죽고 나서 기적적으로 불법 이주자 흑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괜찮은 영화입니다. 아마 보시면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Children of Men. 예. 아까 뭐 저기 스티븐 맥퀸 노예 12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저는 주려면 이걸 줬어야 된다. 아, 정말로 노예 12년이 좋은 영화였다면? 흑인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더 부여할 수 있으려면은 감독상을 흑인이 받아야지 작품으로 그걸 받은 거는 별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감독상. 마틴 스콜세지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볼까요? 월가의 늑대. 예. 혹시 이번 영화 중에 다른 거 재밌게 보신 거 있나요? 재밌게 본게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옛날 영화를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정말 위대한 감독이구나. 저기서 저렇게 시상식에는 되게 힘없는 할아버지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행하던 엘렌 디제너스가 말 시키고 그러면은 어찌 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조금 초라한 노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끈질기게 마틴 스코세지를 따라다니는 건 사실 마틴 스코세지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편이 있는데 성난항소라거나 성난항소. 예, 성난항소라거나 택시 드라이버. 저는 아, 다 입을 맞는 거였구나.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주로 로버트 드니로와 네. 작업을 많이 했고 예. 로버트 드니로랑 친구죠. 아, 친구예요? 예, 친구입니다. 아, 성난항소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많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성난항소가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로버트 드니로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아, 제가 그 DVD로 소장하고 있는데 감독 이름을 몰랐네요, 제가. 아, 그래요? 이런 무식함이 있나? 정말 좋은 감독인데 아... 이상하게 그분은 젊으셨을 때는 오히려 되게 거장 같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뭔가 자기 게 아닌 새로운 걸 그럼요. 찾으려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맞아요. 젊게 만들려는. 맞아요. 저는 거기서 오는 한계가 오히려 있지 않나. 저도 이 월가의 늑대를 보면서 예. 이분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좀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분위기를 깨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거기에 자기가 적응하려고 애쓰는 마치 할아버지가 힙한 모자 쓰고 네, 네. 비의 노래 들으면서 라라라라라 네, 하면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마틴 스코세지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고 왜 그러세요 사팔팔하네 성격 좀 보여주세요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정말 한번 까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네요.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점은 있네요. 네. 그 요즘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아, 그건 네. 정말 좋은 모습이네요. 네. 왜냐하면 자기 건 다 보여줬거든. 과거의 필모그래프에서 자기 얘기라거나 자기 친구들 얘기 자신의 소울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걸 가져와서라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게 좀 언밸런스해서 탈이지 그게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도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월가의 늑대를 제가 안 봐서 그렇지만 재밌지 않나요? 분량이 3시간짜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2시간짜리였으면 꽤 재밌었을 것 같아요 3시간짜리니까 계속 강한 햇빛을 계속 받는 느낌 3시간 동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 영화 페이지 쪽에 약간 예. 좀 호불호가 약간 갈리긴 했어요. 근데 그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 모두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또 연기적인 문제, 분량의 문제, 또 이미지의 문제. 하지만 그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든가 설정들 이런 것들은 또 다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재밌게 보고 또 어느 정도 실망도 하고 두 시간짜리였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어떻게 좀 녹음 끝나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분량이 길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반지하 제왕 같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3시간은 저는 참고로 반지의 제왕을 네. 1, 2, 3편을 다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은 레골라스가 활 쏘고 있어요 1, 2, 3편 다 그랬어요 진짜? 항상 자다가 깨어나면 레골라스가 활 쏘고 있어요 아... 3편에서는 코끼리 위해서 활 쏘고 있었던가 아마.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주무시면서 보러 가셨어요? 재밌으니까요 그래도 재밌었다 저도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동화적인 심성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집에서 다시 봤죠 감독판으로 보면은 더 길잖아요 근데 집에서 봐도 그 마지막에 엔딩에 늘어지는 거는 정말 하여튼 저희 스코세지 할아버지 나중에는 2시간짜리로 제가 한번 소개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감독이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군요 예. 오늘 참 제가 제 무식이 탄로나네요 저도 안 본 영화 많은데요 아니 그 영화들을 재밌게 봤는데 감독을 모르고 했었어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죠 감독이 누가 맞는가 중요하나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각본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본상에는 후보들이 아메리칸 허슬, 블루 제스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브라스카 하지만 허라는 영화에 스파이크 존즈라는 분이 타셨네요. 허를 보셨다고?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
뭐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미래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OS 있죠. 네. 컴퓨터 OS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근데 그 OS가 인공지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호아킨 피닉스가 나오죠. 네. 한번 그걸 해보게 돼요. 뭘 해봐요? 인공지능을 갖춘 OS 설치한다고요? 네, 설치를 하고 접속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 하시겠습니까? 남자로 하시겠습니까? 이거 여자로 고르거든요. 아, 당연한 거 여자로 아니에요? 고르니까 누구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그렇죠. 누구 목소리 나오죠? 스칼렛 요한슨. 그쵸, 스칼렛 요한슨.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스칼렛 요한슨은 성장해 가요. 아, 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성장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호아킨 피닉스와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계속 끌어모으고 자기 나름대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끌어모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거?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화에 나오지는 않고요. 호아킨 피닉스가 극 중에서 이혼을 앞둔 남자로 나오는데 되게 외롭거든요. 너무나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대화 상대가 된 거예요. OS하고? 예,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죠. 아...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설정만 말했을 때 매력을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영화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멜로드라마, 멜로드라마.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목소리밖에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는 게 100% 이해가 가요. 자신이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남자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서로 전화로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 정말요? 예. 네. 그런 영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로만 사랑에 빠지는. 뭐 야한 얘기 말고.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는 얘기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호아킨 피닉스가 약간 회의를 느껴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 OS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말할 때 중간중간 숨소리를 내냐고, 숨을 몰아쉬냐고. 스칼렛 요한슨 OS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한숨을 쉴 필요가 없잖아. 산소를 마실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러면 상처, OS는 상처받죠. 상처네. 진짜 상처받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따라온 것뿐이라고. 그런 느낌의 영화예요. 전 처음에 이 허라는 영화에 설정을 딱 들었을 때, 그치? 네. 시놉시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들었을 때 무슨 XP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윈도우 XP. 네. 설마. 이게 뭔 내용인가 싶었는데, 아, 네.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네. 사랑에 빠지는 거. 그래서 되게 설득력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OS가 주인공한테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주인공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길을 걸으면서 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 그래요. 그런 풍경이 사실 지금의 풍경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좋은데요? 네. 아, 박보건상 탈만한가요? 전 탈만하다고 생각하고 스파이크 존즈 감독 이분의 영화 중에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영화고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 영화도 특이한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식상한 스토리에 질렸다. 그리고 약간 그러면서도 귀엽고 낭만적인 스토리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댑테이션이나 존 말코비치 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라는 영화도 네.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도대체 언제 개봉하는 거야? 벌써 만들어졌죠? 이거는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네, 2013년 영화인데 왜? 왜 안 오지? 문제 있어요, 정말. 이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쓴 그리고 만든 허라는 영화 언제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이 감독의 어댑테이션? 네, 어댑테이션 그리고 존 말코비치 덱이 존 말코비치 덱이 네, 그 영화 서팔파로님이 추천하신 영화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색상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이거 그냥 뺄까요? 각색상은 일단 언급은 하고 넘어가죠. 각색상은 노예 12년이 받았습니다. 각색의 의미가 뭔가요? 원작이 책이잖아요. 그렇죠. 책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나리오로 만드는 건데 저는 작품상보다 각색상이 좀 그 시상식 볼 당시에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말이 안 된다? 각색이 잘 된 건가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각색이 잘 된 건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각색이 어중간해요. 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원작의 어떤 예술성을 끝까지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중영화로서 어떤 스릴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거든요. 양쪽의 눈치를 본 느낌이 역력하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각색 과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네.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그 결과물이 영화답지 않다는 이 노예 12년이 여기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으니 망정이지. 사실은 예술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오락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양쪽 다로부터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로 보거든요. 그냥 어중간하니까 어느 지점에도 도달을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어디로 가려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도달은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까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촬영상의 그래비티 탔습니다. 후보의 일대종사, 인사이드 루인, 네브라스카, 프리즈너스 이렇게 있는데 아 프리즈너스 반갑네요. 프리즈너스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아, 프리즈너스가 좀 약간 흔한 범죄 영화라서 그렇지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재밌어요. 네, 정말 정신없이 봤어요. 일대종사도 저는 재밌게 봐서 그러니까 아, 물론 약간 좀 무술인들이 막 이야기 같은 거 나올 때는 그때는 지루했는데 네. 무술씬 자체는 네. 그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촬영상 후보에 올라간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하여튼간에 뭐 수상은 그래비티가 탔습니다. 이 그래비티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네. 그래비티가 7관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독상과 이번에 촬영상, 편집, 음향, 음향 편집, 시각 효과, 음악상 이렇게 전부 탔는데 7관왕을 했는데 아, 요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왜요? 7관왕을 받을 만한 영화인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 이 영화가 기술적인 부분에만 완성되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작품적으로도 어떤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손색이 없는 영화다. 예. 그렇게 또 반론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노예 12년과 비교를 하자면은 오히려 그래비티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 확고하게. 아, 그건 저도 어떤 사람들이 예. 즐겁게 볼 것인가를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영화를 되게 깔끔하게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다가 드라마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 집어넣는다는 것도 힘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영화를 간결하게 뽑아낸 것 같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이렇게 적절하게 상을 준 영화가 그래비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그래비티가 상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영화밖에 없어요. 이런 상 받을 게. 예. 음악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아 왜냐하면 그래비티의 OST가 의외로 정말 좋은 OST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음악은 좋은데 네. 그 영화에서의 쓰임새가 네. 그렇게 큰 비중을 주지 않았다. 차라리 음향상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음악상은 약간 좀 그랬고 이게 음악과 음향의 구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비티가 뒷부분에만 음악이 나오는 영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음악이 흘러요 중간에. 네. 근데 그걸 관객들이 못 느끼게 이어놓았죠. 음향과 음향 효과와 음악을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약간 해체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지구에 올 때 나오는 음악만 가지고 상을 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 같아요. 열심히 만들었죠. 진짜 열심히 만들었겠다 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래비티를 이렇게 옹호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이 영화는 드라마적인 부분에서도 줄거리적인 부분에서도 꽤 높은 퀄리티가 있는 영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100% 다 이렇게 분출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 저도 녹음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녹음편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했던 영화고 예.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그거예요. 감정선을 있어요. 감정선이 있고 예. 그것이 영화에서 결말로 갈수록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객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맞아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비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약간 오바라고 생각하고 스토리 자체는 간단한데 왜냐면 재난 영화니까 재난 영화에서 스토리 복잡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간단한 스토리이고 그 감정선이 결말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선이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비티를 보면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큰 감정이 와닿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산드라 블록이 이제, 우주선에서 이렇게, 우주선인가요? 뭔가요? 고립되어가지고, 다 포기를 하잖아요. 탈출선. 그냥 이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조지 클론이 환상을 보게 되고, 다시 힘을 내는데, 그게 상당히 전형적인 장면 같지만은, 저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산드라 블록은 자신의 자녀와 이별을 한 처지잖아요. 네. 자신보다 먼저 떠난 죽은 사람을 텅 빈 우주 같은 이렇게 무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희망이 안 생기죠. 나머지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조지 클루니의 환영을 보는 게 저는 죽음을 무의미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같았어요. 이게 조금 도식적이지만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좀 문장적으로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딸을 놓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이게 문장하고 지금 사팔팔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전 맥이 닿아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딸이 함께 있다고 느낌으로써 희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죽음 너머에서 딸이 함께 있다고 느끼는 거지. 예. 계속 딸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예. 그것을 이제 그 과정들을 딸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픔에 계속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서 뭔가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팔팔님 하시는 그 말씀이나 딸을 놓아야 된다. 조지 쿠니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사유를 해서 이렇게 감동이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그거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다기보다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 네. 네. 그게 문제예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약간 좀 슬로우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주어지는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야만 그 영화에 뭔가를 깨닫게 되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그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영화도 있거든요. 되게 흐름을 느리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네. 생존이 달려있는데 네. 어떻게 그걸 따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좀 아쉽죠. 네, 제가 그래서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오히려 되게 불쌍하고 좀 안쓰럽게 생긴 여자를 끼워넣었으면은 아 애초부터 그냥 거기에 그냥 딱 감정적으로도 아. 드라마가 아.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맞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뭐 그래비티가 7관왕 함께 됐습니다. 아 그래비티의 어떤 신선함에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신선한데 대중적으로도 어필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준 충격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업적인 가능성을 열어줬다고도 생각해요. 아... 헐리우드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네. 네. 몇 년 동안 또 이런 비슷한 영화 많이 나오겠죠. 네. 한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영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추격자 같은 영화가 네. 상업적인 가능성을 열어줬어,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의 상을 다 넘어가고요. 미술상, 의상상은 위대한 개치비가 탔습니다. 이게 한 분이 타신 거예요? 어, 그러네요. 아. 캐서린 마틴. 네, 네. 그다음에 뭐 쭉 넘어가고요. 분장상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탔고, 자 드디어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제가상이랑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겨울왕국이 탔습니다. 주제가상은 이제 레디고가 탔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카데미를 이번에 주목한 까닭은 과연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누가 탈 것인가. 아. 그것 때문에 왜냐면 저희 방송이 겨울왕국이랑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그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죠. 바람이 분다. 이 세 작품을 모두 우연하게 네. 모두 녹음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작품 중에서 어느 것이 살 것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관전 포인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응원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세 영화 다 저는 재밌게 봐서 그리고 다 세 영화가 다 각자 받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네스틴? 저기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어요? 나 이거 보느라고. 아. 네. 겨울왕국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오늘 여기 걸어오면서 하나 결심을 한 게 있다면은 네. 아 절대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나는 겨울왕국이 재미가 없었다 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왔거든요. 저는 네. 겨울왕국이 재미가 없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레디고를 불렀어요. 원래 부르신 분인가 봐요. 정말 못 부릅니다.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원곡 자체가 키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 푸면 낮춰서 부르면 되죠. 자존심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말 저는 무서웠어요. 이분이 표정이 우와 안타까운데 원곡 가수가 영화 뭐 어떤 점이 좀 안 좋으셨나요? 겨울왕국이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창의적이지 못해요. 아 전형적인 그러니까 창의적인 소재를 가지고 너무 전형적으로 풀어내요. 너무 쉽게 가요. 이거는 제 취향에서 그런 거죠. 그 어린이 입장까지 대입해 가지고.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합니다. 예. 예, 그냥 제 취향에는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스토리라인 자체는 독창성 있는 얘기라고는 볼 수는 없죠, 솔직히. 그리고 캐릭터가 조연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다? 예, 그러니까 아. 분위기 때우는 뭐 눈사람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이거 띄워놓고. 아. 이게 너무 전략적 배치가 느껴져서. 아, 기능이 빤히 보이는 그런 예, 예. 캐릭터들. 예, 그래서. 좀 약간 식상하셨군요. 예.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캐릭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미 다 예, 보이니까. 예. 바람이 분다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보셨어요? 네. 볼 생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가 봐요. 아. 근데 저는 라푼젤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라푼젤이요? 네. 같은 디즈니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 라푼젤은 난 되게 재밌었는데. 청순한 여자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라푼젤 정도의 머리 길이는 돼야죠. 그 정도 안 되면은 뭐 청순하다 말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 저기 남성 중심적인 사고 아니에요, 그거? 그렇기도 하고요. 하여튼 전 그래서 아 겨울왕국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바람이 분다. 아 이 영화 중에서 뭐가 탈까? 굉장히 아, 기대가 됐었는데 결국은 겨울왕국이 탔어요. 탈 줄 아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아, 약간 좀, 혹시나 좀 이변을 택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한 겨울왕국이 1200만까지 가지 않을까요? 인구 5000만짜리 그 나라에서 1000만 명이 한 영화를 단기간에 이렇게 본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이 길게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금방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 또 네.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겠죠. 네. 근데 너무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예술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영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파키스탄에서 영화를 쉽게 까긴 하지만 근데 영화가 정말 그런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면은 그렇게만 할 거라면은 뭐 아카데미 영화제 이런 거 말라고 해요. 그냥 흥행 스코어 매겨가지고 그냥 상 주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상까지 준다는 거는 영화가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의 고귀한 수단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제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분 시상식 중간에 한 거. 아, 예, 예. 네. 그거 말씀해 주시죠. 조금 하고 더 할 거 있어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더 할 거는 예 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약간 소개할 거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예. 한 5분 만에 네. 하면 되겠죠. 아카데미 시상식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2013년이죠.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 2월 달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영화인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단순히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 편집하시는 분, 뭐 음악, 촬영, 뭐 다양한 분들이 떠나셨는데 제가 알만한 분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알만한 분을 따져보면은 일단은 폴 워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요? 분노의 질주인가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 나왔기 때문에 폴 워커가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필립 시무어 호프만 이분도 이렇게 돌아가셨죠. 마스터헤드 나왔고 다우트에도 나온. 네, 저는 폴 워커 영화는 많이 본 게 없고요. 필립 시무어 호프만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정말 아까워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고 했죠? 예, 정말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앞으로 이분만이 맡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속도를 붙여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혹시 예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보신 분이라면은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로렌스로 나온 피터 오툴 그 남자 배우도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고스터버스터즈에서 안경 낀 멤버 그리고 고스터버스터즈의 각본을 쓰셨던 하롤드 레미스라는 분도 그 영화 재밌죠. 고스터버스터즈. 예. 만화도 있죠. 예, 그 3편이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 3편 작업하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저 에버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화 평론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책을 읽었고 그래서 이분 책을 읽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론에 쓰시는 분이지만 영화에 대한 매너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 감정적으로 막 혹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같지 않군요. 저같이 저급하게 노예심장 까고 그리고 딱히 감정적이시진 않으시잖아요. 이분의 평론은 되게 쉬워요. 아 쉽다고요? 네 되게 쉬워요. 그럼 또 쉬워요. 우리랑 또 통하는 면이 있네. 네 되게 쉽게 쓰시고 평론을 되게 재밌게 쓰세요. 그리고 평론을 보고 나면 아, 이 영화를 정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중요하죠. 글을 맞아요. 쓰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고전 영화 다루면서도 항상 꼭 ET를 끼워넣는 그런 스타일의 평론가셨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자, 그 외국 영화상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지금 없네요. 수상은 그레이트 뷰티가 했고 6월 달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러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렇게 뭐 리뷰라면 한 리뷰인데 예. 그 고인의 명복을 비는 내용으로 그냥 마무리하죠. 아 그래요? 너무 우울한데요? 슬픈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밝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영화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냥 돈벌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돈벌이 수단에서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쓰고 진심을 그렇죠. 담아서 찍고 또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모든 예술 작품은 대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중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작품성, 예술성도 어느 정도는 뭐랄까 나름대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대중성과 예술성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는 예술적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럼 뭐 훈훈하게 끝내죠. 이 정도면 훈훈하죠. 네. 자, 인천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정말 추운 날씨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분들께. 책들의 무덤 검색해 주시고 뭐 딱히 들을 말씀은 없네요. 네, 그럼 시편에서 우리가 또 한번 뵙게 되니까 그거는 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